안녕하세요. 류춘하입니다. 애플 제품은 늘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WWDC 행사를 보면 애플에 투자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2019 WWDC 키노트 발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놀라운 변화가 많은 만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시작도 역시 우리의 향상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 편리함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열정과 노고를 애플은 항상 감사하고 또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팀쿡의 등장 그리고 3월 쇼타임 행사에서 보여주었던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애플 아케이드, 애플 크레딧카드, 애플 TV에 대한 서비스를 전제로 설명하면서 이에 맞추어진 변화를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독립성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애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져 통합 운영되었던 아이튠즈가 분리되었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iOS와 macOS가 통합될 것이라는 루머는 정반대로 맥북을 위한 macOS, 아이폰을 위한 iOS, 아이패드는 전용 OS는 아이패드 OS, 애플 TV 전용인 TV OS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향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 가지 관점에서 연동성은 유지 향상하면서도 각각 기기의 특징을 살려서 보다 높은 전문성이 구현될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초역대급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애플이 가장 신경 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애플 워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처음 소개된 OS는 애플 워치 OS였습니다. 변화를 예고한 워치OS6의 특징으로는 하루의 운동량에서부터 9가지 주요 지표를 주간, 월간, 연간으로 보여주어 장기적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을 권장해주는 새롭게 디자인된 건강 앱이 들어갑니다. 또한 청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앱도 추가가 되며 여성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도 추가가 되고 음성 메모, 오디오북, 계산기 기능도 추가되어서 아이폰과 페어링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The Apple Watch has truly become an intelligent guardian for your health. 애플워치는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똑똑한 가디언이라는 팀쿡의 한마디는 이를 통해서 애플이 헬스케어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이제는 보다 명확한 힌트를 던져주었습니다. 다음은 iOS 13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린 소식 다크모드입니다. 다크모드는 단순히 어두운 테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토글 스위치를 올려주기만 하면 모든 앱들에 적용이 되어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면서 기기의 전력 소모량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애플 맵입니다. 구글맵 때문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바로 그 앱이죠. 애플맵도 자신있게 준비하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스캐닝되어서 사실감 있게 볼 수 있고 구글 스트리트뷰와 같은 정션뷰 기능이 추가됩니다. 검색한 위치의 거리나 건물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보다 자유롭고 또 스무스하게 이동하며 직접 가지 않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맵에 등록된 상점을 클릭해서 쇼핑 정보를 보거나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미모지입니다. 미모지는 제작 툴이 강화가 되어서 더 다양한 표정과 동작 그리고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iMessage 이외에 텍스트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iMessage를 보낼 때 개인 캐릭터를 극대화한 미모지를 붙일 수 있게 되어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높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플 로그인입니다. 앱마다 또는 사이트마다 로그인하는 게 불편하셨죠. 최근에는 페이스북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를 연동해서 가입,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안이 기업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 그런 애플이 드디어 로그인 위드 애플 아이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정말 쉽고 편하게 웹사이트에 가입 또는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로그인 시에는 사용자 이메일을 자동 암호화해서 해킹 우려를 초기에 차단했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모든 노트를 한눈에 보는 갤러리 보기,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사진 및 비디오 편집 도구에는 노이즈 감소와 영상 회전 기능이 추가가 되고 키보드 서체 추가와 스와이핑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데이트는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바로 새로운 아이패드 OS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애플 태블릿 PC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강화되는 기능은 멀티태스킹입니다.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앱과 앱의 연동성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더 빨라진 애플 펜슬의 반응 속도로 비약적인 감도 향상 그리고 행사에서는 액세서빌리티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기다리신 기능이죠. 이제는 아이패드에서 마우스와 트랙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해서 이제는 보다 쉽게 사진, 비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필기와 노트 그리고 기본적인 생산 프로그램으로 무겁고 비싼 맥북 프로를 구매할 필요 없이 가볍고 휴대성이 용이한 아이패드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정말 기대하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애플 TV OS는 사용자별로 선호하는 설정이 가능해져서 보다 빠르게 원하는 앱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사에서 아마존 프라임 TV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었는데요. 이는 이미 적용이 되어서 저는 아주 즐겁게 애플 TV OS에서 아마존 프라임 컨텐츠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뮤직에 재상 리스트를 만들고 가사를 동기화하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을에는 애플 아케이드 게임 지원과 더불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MS 엑스박스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 컨트롤러를 지원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애플 TV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맥 OS의 이름은 카탈리나입니다. 카탈리나는 기존 맥 OS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리 기능,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iOS 기기와의 연동성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튠즈, 팟캐스트, TV 앱이 분리가 되어서 보다 전문적인 음악과 영상 콘텐츠 관리가 가능해졌고 특히 애플 TV 앱은 최대 4K HDR까지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사이드카 기능은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 기능은 아이패드를 맥의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유선 지원은 물론이고 무선으로 아이패드의 펜슬로 이루어지는 드로잉도 맥에서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서드파티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맥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했는데요. 애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에서는 불편함이란 단어는 늘 도전과 개선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음성만으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보이스 컨트롤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카플레이도 해상도와 화면 비율이 다양해지고 화면 크기를 자동차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자동차 화면에서 연동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음악을 바꾸거나 검색한 정보를 띄워주며 카플레이 화면을 디지털 계기판에 띄워서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WWDC에서 애플이 보여준 기기는 정말 프로라는 단어에 맞는 성능의 뉴 맥 프로와 모니터를 소개했습니다. 이 뉴 맥 프로는 프로페셔널 및 크리에이터 를 위한 차세대 맥 프로로 기존의 원통형 디자인을 벗어나 전통적인 데스크톱 형태로 귀환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스펙을 보여주었는데요. 최대 28개 코어를 지원하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12개 슬롯 6채널 구성에 메모리 슬롯은 최대 1.5TB 용량의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의 추가 및 업그레이드도 월등히 용이해져서 AMD의 라디온 프로 베가 및 베가 듀얼 GPS를 탑재한 MPX 모듈을 최대 2개까지 장착해서 각종 3D 작업 과 GPU 가속이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작업에서 독보적인 최강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양을 바탕으로 한 신형 맥 프로는 최대 8K급 콘텐츠 제작과 편집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파이널 컷 기준으로 3개의 8K 원본 영상을 4K 영상은 최대 12개까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시작가 $5,999로 하나 약 710만원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보인 모니터 프로 디스플레이 XDR도 선보였는데요. XDR은 일반 HDR보다 높은 수준인 Extreme HDR 규격을 지원해서 초고화질의 영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32인치 화면 크기의 6K 레티나 모니터로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최대 6개의 프로디스플레이 XDR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으며 프로디스플레이 XDR 모니터의 가격은 시작가는 $4,999로 하나 약 590만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XDR 모니터를 지지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니터 암이 적용된 다기능 모니터 스탠드는 화면의 높이와 각도, 방향을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999로 하나 약 117만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기능도 보다 강화가 되었는데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AR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AR 제작을 보다 쉽게 도와주는 개발자용 도구들의 기능이 추가 향상되어서 간접적으로 AR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자, WWDC 행사를 요약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의 헬스케어 진출은 이제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되었고 개인 사용자에 맞춘 맞춤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의 용도에 맞추어진 맞춤형 의료와 같은 형태로 진화해가는 것 그리고 AR을 독려하고 AR의 플랫폼을 구축 강화해 나가는 것은 결국 애플 글라스의 출시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2021년에서
해서 22년 사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불안 여파로 하락했던 애플의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애플 주식의 매입 기회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루트9이었습니다.